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살이는 낭만이 아니고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는데 삶은 낭만이 아니죠. 뭐 너무나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삶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투고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혈안이 그런 적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삶을 보는 관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런 방심하게 되면은 사기꾼이 가져가고 이런 속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먼저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어느 사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냥 낚아채기 위해가 여러분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국제사회고 국제사회에서 외부의 적들이 있으면 내부의 적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뭡니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 몇 해 전에 국가의 흥망에 관한 그런 책에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영구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조금만 이런 방심하게 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민주주의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이 정신줄을 놓고 살면은 그러면 또 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문정권 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를 지냈고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선생이 그 당시 아마 미국의 상원의원 청문회 출석해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분들은 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상원의원의 이름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원의원이 초두에 연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아마 최초의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초로 뭡니까? 인권위원회에 관한 상원청문회인가 하원청문회가 열려 상원청문회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저미는 것은 이인호 선생이 이런 그 노구를 이끌고 거기에 서셔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죄송하냐? 당신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데 협조를 해줬는데 세월이 여러분들 건국을 하고 70년 80년이 흘렸는데 다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상원의원이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걱정하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는 가슴이 참 울컥했거든요. 나라를 세워 이름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국이 대한민국 이름 인권을 걱정해 가지고 상하원에서 이름들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거를 노학자가 가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름들 젊은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의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여러분들 교회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정의 여러분들 구호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대한 여러분들 원조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줬는데 70년 80년이 지났어까지 뭡니까? 미국의 상원위원회가 그걸 걱정해가지고 왜 한국이 이렇게 인권이 계속 악화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불렀던 사람이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였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 저도 70년 정도 됐어도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에 좀 문제가성 있는 그런 글을 자주 쓰시는 유석재 기자가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제목의 제호의 칼럼에서 적과 아군을 전혀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이란 글을 쓴 겁니다. 피아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적을 변별하고 적으로부터 외침을 방해해야 되고 적을 변별해서 내침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체제를 지켜야 되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체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은 다 지키는데 이러면 열심인데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해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피아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린 거 아니까 사는 게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것은 전쟁이고 전투라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 외부의 적들도 있고 내부의 적들도 있는데 국민들이 이러면 깨어가지고 내부의 적은 누구고 외부의 적은 누구고 그걸 변별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라면 풀어진 것처럼 다 정신줄을 놔버린 겁니다. 그거를 유석재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다 빼앗기잖아요. 아니 공박사님 정신줄 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헐레헐레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헐레헐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잖아요. 다 빼앗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유석재 기자가 쓰신 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만 글이 길기 때문에 역사의 맥락을 가린 채 미사역으로 분식을 하고 거기에 불순한 의도까지 더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에 화살촉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쏘가 넘어가게 된다. 한 예로 1948년 제주 4.3 사건이 통일정부 수립운동이었다는 미사여구는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연스러운 뜻이 쓰는 말이 됐다. 통일정부 수립운동이 아니잖아요. 1948년도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과 북한의 이름들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봉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전직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통일정부 수립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권력 잡으면 역사 교과서 다 바꿀 겁니다. 역사 교과서만 바꾸겠습니까? 헌법도 다 바꾸겠죠.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15 의격 기념사에서 하신 이야기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에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백척간두에 선 겁니다. 맛집 좋고 명품 좋고 뭐 다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냥 골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4.3 사건 제주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도단의 수도원이었고 진짜 의도는 5월 10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해 군경이 탄압과 학살을 자행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폭동의 주체 세력에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정부 운동 운운한다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역사 교과서에 다 심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겠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언제부터 생각했는가 하니까 2000년 DJ 정부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그때 아이들이 막 이러면 학교를 제가 늦게 시작할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 하에서 애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냐. 그 여러분들 걱정이 정확하게 뭐죠? 맞아떨어졌던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역사를 다 가리킨 겁니다. 그게 지금 뭐죠? 30대, 40대 세대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파들은 너무나 부패했고, 예. 그냥 권력을 잡으면 뭡니까? 한 번 대먹는 데 혜란이 됐고, 나라 이름 기둥을 보존하는 데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쓴 거죠. 예. 이렇게 미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제 고향의 여러분들 통영국제음악단인데 거기에 누구죠? 윤희상 씨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한참 대한민국이 뭐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때 북한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부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동맹님 사건에 여러분들 연루됐던 윤희상 선생이잖아요. 경남 통영 출신이고. 그 윤희상 이름 통영음악단 정신이 나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해도 뭐죠? 나무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한테 이리 이쪽을 가야 되고 뭘 가지고 호소를 할 겁니까? 옳고 그름이 다 와해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나라가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슬로건을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일정부 수립. 통일정부 수립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예? 1948년도 6월 10일 날 남한 단독정부 여름 수립을 위한 선거를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들 제주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습격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피하 구분의 혼란이 일어난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0년 전 지방도시에서 광복절 행사 때 시립청소년 합창단의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나와 무리를 빚은 적이 있다. 체게바라가 쿠바의 공산혁명을 세계로 수출한 인물이자 1960년 쿠바 정부 대표로 방북해서 김일성을 만난 친북 인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그저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국가기관시설을 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사람을 양심스러운 미화의 사면을 요구하고 급기야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역사를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만 공부한다면 선정과 선동이 잘 먹히는 우중이 되기 쉽다. 선정과 선동이 잘 먹히는 우중이 되기 쉬운 게 아니고 나라가 절반 정도는 간 거죠.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허릿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거죠. 돈 봉투 좀 뿌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고 그름이라는 이름 잣대가 분명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 해서 안 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아, 그거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절대 그런 일을 해서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신줄을 놓고 살면은, 오늘, 내일, 1년 후, 10년 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가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다른 여러분들 그런 논평하고 좀 다르게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내다보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생각 있는 시민들은 있습니다. 2020년대 저런 사회주의 망상이 먹혀드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586 운동권 출신들은 제가 1990년에 이런 직장 생활을
실제로 좀 1987년, 88년에 이런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1987년, 88년부터 이런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든 사회주의가 이런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를 추종한 것이 뭐죠? 586 운동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은 영어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정보가 늦게 도착했죠. 사회주의가 망하고서 한 10년 정도 뭡니까? 사회주의 꿈을 못 벗어난 친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구한말처럼 국민은 우매하고 애국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매국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족속들만 횡행할 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난 150년간 반성과 진실에 대한 역사 의식이 없다면 그때의 친일파는 친중파가 될 것이고 친일 매국노는 친북 중 종중 매국노로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친일파가 친중파가 되겠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니죠. 역사를 왜곡할 수 있으면 다음에는 헌법도 뜯어고쳐가지고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겠죠. 국민들이 이렇게 경각심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고 나라의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잡은 이런 정권이란 것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잡은 정권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정신줄을 좀 놓고 살면 큰일 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